자, 마음이 부자면 실제로 부자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, 가난해서 부자인 대통령,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고요. 나라 밖에 있는 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. 30년이 다 돼가는 낡은 하늘색 자동차를 무려 100만 달러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도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,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? 자, 김민지 기자, 어떤 훌륭한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. 이 무이카 대통령이 최근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30년 가까이 타고 있던 그 하늘색 보이시죠? 이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를 아랍의 한 부호가 100만 달러에 사주겠다고 제안을 받았다며 그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굉장히 검소하기로 유명한 대통령인데요. 굉장히 오랫동안 30년간 이 87년식의 이 비틀을 계속해서 타고 있고 우루과이 국민들에게도 굉장한 상징이 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. 예. 자, 이걸 누가 100만 달러에 사겠다는 거죠? 네, 그 아랍에 있는 한 부호가 이 관련해서 이제 이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사실상 이 차를 사겠다고 했던 분들은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게 또 호세 무이카 대통령의 또 어떤 상징이기도 해서 100만 달러의 비트를 사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굉장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워낙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호세 무이카 대통령으로서는 이 100만 달러를 받아서 뭐 노숙인 집짓기에 기부를 할까? 혹은 또 이제 다른 멕시코 대사는 멕시코에 경매를 내놓으면 이건 뭐 트럭 10대를 살 수가 있다. 그러면 또 트럭이 생기면 또 누가 뭐 타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금 이 차를 좀 비싼 값에 팔아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데, 저 차를 진짜 뭐 굉장히 이차 팔면 다른 좋은 차도 살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, 안 팔겠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? 네, 뭐그 특별한 이유라고 볼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. 이 무이카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아끼는 강아지가 있는데 예. 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어서 다리가 세 개뿐이라고 해요. 근데 이 강아지가 굉장히 이 비틀 자동차를 탈 때마다 좋아해서 좀 팔기가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강아지 때문에 이 차를 안 판다. 뭐 선뜻 믿기진 않는데, 아마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뭐 정말 진심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. 자, 지금 이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다.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, 재산이 어느 정도 네, 있는지. 이 무이카 우루과이 대통령 하면 이 별명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입니다. 이 무이카 대통령이 그 신고한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3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봉급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,3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.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 중에 90%를 기부한다고 합니다. 1,300만 원의 봉급을 매달 받아서 90%는 국민들에게 또 기부를 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대통령 관저 대신에 아내의 소유의 농장에서 살고 있는데요. 이 농장 마당,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집인데요. 시골 굉장히, 집인가 그냥 보네요. 시골집이고, 보면 그냥 이렇게 밭도 있고, 이런 집에서 잡초도 우거져 있고, 예. 직접 뭐 꽃도 가꾸고, 빨래도 빨고, 정말 그리고 또 수도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우물에서 직접 식수를 길러다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굉장히 검소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예. 올해 말에 임기가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, 뭐, 재선이 또 되는 건가요? 어떻습니까?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요, 5년 단임제를 하고 있어서 연임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한 차례 이상 건너뛰고는 다시 또한번할수 있게 되는데요. 사실 무이카 대통령은 이제 2010년에 집권을 했고 올해 말 임기가 끝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음 대선 때는 출마하기 어렵지만 다음 대선에 또 나올 대통령도 한 차례 이미 대통령이 됐었던 타바레 바스케스라는 예. 사람인데요. 굉장히 또 마찬가지로 빈민 지역에 태어나서 또 의사로 활동하다가 굉장히 또 가난한 그런 대통령 못지않게 굉장히 또 이렇게 빈민들과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서민 대통령으로 유명한 예, 분입니다. 우루과이가 굉장히 좀 저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들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전통이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. 저런 분들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.